네, 오늘도 SML 주주정회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주총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주식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도 아주 큰 슬픔과 희망과 아픔을 줬던 애완의 종목이네. 예, 애증의 종목. 애증의 종목. 예. 애증의 종목. HLB 테라퓨틱스 9 G트리비엔티. G트리비엔티를 기억하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겁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해당 주식을 아마 지금도 갖고 계신 주주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주식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관심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네. 그래서 2011년도 그때 21살 때쯤인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첫 시작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이제 펀드로 시작을 했어요. 네. 펀드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2017년도 때부터 제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저 주식을 좀 하다가 요 근래는 좀 바이오 위주로 네. 투자를 하기도 하고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왜 사셨냐고요, 이거? 이 네. 주식? 이 주식이요? 네. 언제? 일단은 그 제가 원래는 HLB 테라퓨틱스보다 HLB에 대한 비중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나노코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이제 콜드체인 이제 사업으로 이제 테라퓨틱스가 이제 좀 백신 이런 유통하는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호재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HLB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알지는 못했는데 HLB 인수하고 나서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구지트리비엔티. 네, 구지트리비엔티. 그럼 사신 게 언제예요? 그래서. 그때 2021년도에 좀 소량을 샀고요. 좀 사.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대폭 많이 늘렸어요. 아, 최근에. 네, 다 예전부터 주의 깊게 봤었고 아, 매수 타이밍도 봤었고 좀 그랬기 때문에 살짝 짜증나려고 그러네. 아, 전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동병 상련. 그러니까 HLB 테라퓨틱스 바뀌고 사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뀌고 사신. GG가 아니고. 에이, 나는 이런 분들은 우리 진짜 주주라고 보지도 않아요. 아, G3부터 왔었어야. 조금 네. 상했어. 네. 그렇습니까? 아니, 뭐, 가격도 그럼 뭐, 싸게 들어오셨겠네. 그래, 가격 뭐, 나쁘지는 않죠. 네, 나쁘지는 않고. 이 G3BNT 때 막 한 2만 원대 막 사고 막 이렇게 해줬어야 기분이 좀 나는데. 지금 얼마죠? 아, 그때. 지금이 그 종가 기준으로 5,200원에 마감했는데, 지금 방송 중이니까 이제 뭐, 그 전후로 아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네. G3BNT. 정품으로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아, G3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HLB 테라퓨틱스. 테라퓨틱스. 자, 오늘 5,130원이고요. 제가 제가 얼마였냐면요. 이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이까지는 아니었고 한 만 7, 8천 원? 아, 그거 좀 빠지기 직전이었구나. 예, 만 한 7, 8천 원 했다가 만 한 2, 3천 원에 한번 물을 한번 탄 것 같아요. 아, 충분하다.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이 좀 돼서 회복이랄까? 물을 좀 잘 많이 타서 마이너스 한 30몇 프로 정도로 제가 평단 한 7천 몇까지 내려놨어요. 8천 원 가까이. 많이 샀었네. 예. 그때 막 막 3천 얼마까지 막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막 맞아요. 그때 물타고 해서 이제 한 지금 한 7,800원대 요 정도로 지금 평단 맞춰 놨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이런 주식 진짜.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간 건 사실 여기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관련 좀 되시죠. 네, 맞습니다. 안구건조증. 왜냐면 안구건조증이 제가 제일 고생하는 그러니까. 거고. 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있다? 야, 이건 내가 그래. 뭐 얼마나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산다 이 회사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내 마음을 담아서. 근데 이 요즘 안구건조증 만들긴 만들어요? 안 만들죠, 잘. 안구건조증이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안구건조증은 시판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있기는 한데 네. 뭐 처방 이제 의약품으로 해가지고 판매는 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 HLB 테라퓨틱스에서요. 네. 임상 진행하고 있죠. 네.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임상해? 그게 네 번째 임상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전에 이제 실패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신뢰를 네. 프리 BLA라 해가지고 네. 그거 이제 임상 사상 그 사상을 권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 중이고 근데 그게 대략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고 다른 질병에 비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요. 환자 모집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태 지금? 지금 일단은 지금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그 대기 중에 아직 임상이 못 들어갔고 네, 신경막염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분기나 4분기에 톱라인 발표 예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안구 건조증하고 그 신경 이제 경막염 그거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이번 달에 조금 임박되어 있는 호재는 교모 세포종이라고 뇌암. 뇌암? 네네. 뇌암이라고 불리는 네네. 지독하다는. 3%도 안 돼. 걸리면 네. 생존 확률이. 네. 그게 이제 교조 교모 세포종이 네.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 생존 기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지독한 암이고 뭐 현재는 이제 그 머크사에서 일부 한 개밖에 이제 테모졸라모이드 예. 그 약품만 지금 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만약에 이번에 임상 결과가 좋고 유의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좀 독보적으로 네.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그 자회사에서 이민농이라고 있어요. HF 최대 주주. 네. 네. 자회사 이민농이라고 있는데 이뮤노믹. 이뮤노믹. 네 네.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교모 세포종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상이 완료가 전부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HLB 테라피틱스에서 굉장한 호재가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한 이번 달에 그 교모 세포종 3상이죠?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에요? 네. 어디 상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FDA 이제 이상인 거고. 네. 그게 이번 달에 네. 발표한다고 지난 달에 얘기를 했대요. 네, IR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중순에 한번 IR을 좀 했어. 이 회사가 맞아요. IR 안 하는 회사인데 그 주가가 좀 갔어. 조금 갔었었죠. 하다가 네. 6월 들어와서 다시 빠졌어. 네. 그 지금 한 5,800원 다시 빠진 거잖아요. 네. 네. 기대가 있는 건지 없는 건 잘 모르겠네. 요즘엔 좀 네. 기대감이 늦게 작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회사 역사가 G3 비엔티였다가 HLB 그룹이 인수한 거죠? 그렇죠, 인수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사업 구조가 조금 이렇게 에딩된 게 달라진 거지 지금. 그럼 지금은 이제 예정이야. 그래서 신약 개발하고. 네. 콜드체인 사업하고 콜드체인? 네. 백신 그렇게. 그 유통체계 저온으로 네.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유통할 수 있게끔 유통체계를 이제 콜드체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HLB 테라피틱스가 그걸 해요? 네,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도 했어요? 무슨 네. 회사들? 아 그래요? 원래 하는데 그 네. 냉장차들 이렇게 그렇구나 네. 기사 난 게 있던데 예전에 코로나 때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네. 이런 거 유통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에도 질병청에서 유통 계약 이런 거 체결해 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 혹시 공시 보셨나요? 금요일 날 나왔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엠폭스 유통 그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 가지고 50억 규모인데 25억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25억은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방식으로 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엠포스 이런 게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또 테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원숭이 무슨 죽창이가 뭐 그거 네 맞아요. 죽창 아니고 두창. 두창 아니야네. 원숭이 죽창. 어떻게 합니까? 무식하게 그런 것도 있는 거. 하여튼 그 관련되는 백신 네. 아 근데 너무 근데 주가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바이오 신약 개발 요쪽으로는 제가 상처가 많아요. 아이고야. 네. 네. 웬만해서 뭐 메드팩토니 하여튼 엄청 많단 말이에요. 메드팩토. 네. 그래갖고 뭐 새로 뭐 만든다 그래도 이제는 아 그게 될까? 와닿지가 않네. 네.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엔 또 희망 고문 아닐까. 전에도 그게 뭐였지 그. 뭔 회사가 있든 삼상 네. 앞두고 제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이번엔 무조건 삼상 된다는 거예요. 아, 얘기를 듣고서. 네.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삼상 전까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그날 팔았으면 사실 삼상 전날 팔았으면 좋았지. 그쵸. 좋았죠. 예. 근데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 패를 까고 싶은 마음에 그렇지. 깠다가 예. 그냥 한가 막 두드려 맞고. 아 그런 아픈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갈 때는 네. 전날 확인하지 말고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야 돼 네.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으면은 갖고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고 아 이게 심리작전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쉽지 않아 하여튼 우리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네.
HLB 테라피틱스 주주로서 네. 지금 뭐 회사에 뭐 바라는 점이나 뭐 있습니까 혹시? 제안. 일단은 뭐 약속을 좀 그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크고요. 네. 약속을 뭐 지구능력으로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임상이 뭐 언제 네. 나오겠다. 네. 그리고 언제 뭐 환자 모집이 마무리되겠다. 뭐 물론은 임상 특성상 의학 특성상에 좀 지연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차라리 아니면은 좀 많이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들면 내부자들은 어느 정도 그게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늦어질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미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해주면 주주 입장에서도 좀 심적으로나 그나마 좀 마음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좀 그래도 심리적으로 멘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네, 멘탈 압박이나 이러든지 네, 좀 근데 너무 좀 바로 아시다시피 신약 바로 나올 것처럼 항상 뉴스가 나오고 못 팔게 하잖아요 사실. 계속 갈 것 같고 예 네, 맞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신뢰도가 바이오가 너무 낮아요 지금.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뭐 임상 일상만 승인을 받더라도 막 상한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반짝 하루만 올라가고 바로 이제 좀 우아향으로 가는 게 많아서 요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뭐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해서 맞았을 때 재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차라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 저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배구조가 최대주주가 일단은 HLB고요. 그 다음에 HLB 글로벌, 뭐 에포케, HLB 제약 이렇게 일단 지분은 있고 그 사업부는 지금 뭐 백신 사업부, 뭐 전자 사업부, 의료기후 사업부. 그러니까 HLB의 원래 최대 주주가 진양권 회장이라는 그렇죠. 그분인 거죠. 네. 진양권 씨가 네. 최대 주주예요. 진양권? 네. 맞죠? 이름 맞죠? 네, 맞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유명한 진양권. 네, 진양권 회장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막 들어보셨겠지. 네. 여기서 바이오하면서 그분을 소리를 못 들은. 그래요? 유명 분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분이고 네. 진양 바이오계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재벌집 저 막내 아들의 주인공이 그 이름 그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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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분 아니고 거기서 들어본 것 같아요. 가상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 네. HLB의 그 회장님이 유명한 분이군요. 네, 매우 유명합니다. 원래는 은행원 출신이셨는데 아 그래요? 네 치킨집도 가지. 하셨다가 진짜? 네 이제 바이오로 좀 뛰어든 게 네. 그 뭐 치킨집도 운영하다가 이렇게 좀 망하기도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저는 그 서정진 회장님이나 진양군 회장의 그런 마인드나 이런 걸 되게 좀 좋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웨이터한테 서빙하는 웨이터한테 이제 넘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아마 중졸인가 아무튼 그렇게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었는데. 엄청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그럼 뭐 학력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M&A나 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조금 그렇게 되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슨 저 뭐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일문은 전혀 아니고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네, 서정진 회장님도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대우 원래 네, 그러니까 삼성 다니셨다가 대우 다니셨다가 의학으로 하신 거고. 경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인가 보군요. 그렇죠. 네. M&A 좀 전문가란 좀 그런 쪽이. 네. 아 그래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엄청 좋아해요. 추종자가 있지. 아, 그래요? 네. 10여 년 동안. 네. 그만큼 근데 좀 아까 프라미스 많이 많이 주주분들이 좀 불만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불만이라면 뭐 어떤 쪽의 불만일까? 회사가 이렇게 잘 M&A 하시고 경영 잘하면 좋은 건데. 신약 허가가 너무 지연이 됐어요. 신약 허가 신청이. 네,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거의 뭐 4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저번 달에는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리보세나림이라고 이제 그 간암 1차 치료제예요. 이제 그거 또 신청할 때 테라피틱스도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같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HLB 혹은 HLB 테라피틱스가 기술력은 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지 이게 있나요? 그게 그 기술 평가라고 경쟁사 이런 개념은 우리 큰 뭐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저 회사는 진짜 뭐 그쪽 기술은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혹시? 일단 최근에는 그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나이 그 로슈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그 치료제보다도 그 OS라고 해서 전체 생존 기간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거의 성공으로 지금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번 달 발표되려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다른 최대주주 HLB 최대주주 HLB 항서제약이랑
혹시 아시나요? 아시아 항서제약? 네. 오, 저 제가 또 투자했죠. 아 그래요? 항서제약이랑 이제 파트너십이고요. HAB. 아, 그래요? 거기서 병용 인산이에요. 내가 네. 항서제약 샀었는데. 아 그, 참 아시네요. 네. 항서제약이 이전에 이제 이런 허가를 하고 나서 네. 그 시가총액이 4조에서 5조 거의 HAB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100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항서제약? 5년 동안. 네. 와우. 그래서 아. 그거를 저번 달에 신청을 했는데 네. 일단은 7월 달 말에 또 이슈가 있어요. 최대주주가 그게 우선 심사가 되면 보통 신약화가 1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FDA에서. 근데 이제 절반으로 단축이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HLB가 이제 호재를 또 같이 받을 수 있는 재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있어요. 네. 항서제약은 또 저한테 아픔을 줬던. 왜요? 그렇게 좋은 거 사셨다면서. 항서제약이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쯤 들어갔나요? 들어갔다가 네. 아 항서제약이랑 제가 그때 막 중국 막 이렇게 호기심에 눈 떠서 들어갔던 네. 친구들이 뭐 항서, SMIC, 반도체, 핑안굿닥터, 뭐 그런 거 몇 개 있거든요. 네. 들어갔다 핑안굿닥터가 거의 80% 마이너스, 항서도 한 40-50% 거의 반토막 났을 거야 아마. 그렇죠. 굉장히 네. 심하구나. 좀. 아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끌려서 어쨌든 HLB 돌아와서 HLB하고 네. HLB 테라피틱스는 그렇죠. 뭔가 파이프라인이나 일정상 네. 이번 달 다음 네. 달에 한두 건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번 달에 회사 측에서 밝힌 바로는 이제 규모 세포종 OKN007이라는 주사제로 이제 투입을 해서 그런 이제 치료하는 그 거에 대한 이상 발표가 뭐 늦어도 6월 말 이번 달 말이죠. 늦어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늦더라고요. 이번 달 한다고 지난달에 발표할 때 했다니까요 공식적으로. 늦어도 하면 해도 항상 바이오산 늦더라고요. 근데 6월 말까지만 딱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뢰가 있는가? 네, 그때도 안 하면 그냥 다른 넘길 거예요 다. 일단 뭐 그렇게 뭐 예상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네. 게 있었었고 일단 당장 주요 이슈는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거가 또 이제 신뢰가 지켜지고 또 다음에 뭐 이런 최대 주주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뭐 신약 신청 허가 관련해서 그럴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뭐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그거를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수출 네. 글로벌 제약사랑 그 규모 세포 이번 달에 나온다는 그거를 또 논의 중으로 라이센싱 아웃 하는 거 없지? 그것도 일단 논의 중이래요. 그 HLB 테라피틱스에서 네, 맞습니다. 이상 끝나면서 예. 에로 라이센스 아웃 하는 뭐 한다는 건 늘 많았던 거 많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조조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좋으니까 글로벌 제약사에서 하는 거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안 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항상기 전 뭐 네. 잘은 모릅니다만 기업이 그 뭐 느낌표 뭐 저 물음표 이런 것도 잘 찍어야 되지 마침표를 좀 잘 찍어야 된다. 그 중요하죠. 뭘 하다가도 한 번은 이렇게 딱 정리 한번 하고 이게 그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맞아요. 그래야지 좀 시대가 쌓이지. 늘 뭐 한다 이건 많은데 그렇죠. 이 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마침표가 난 이 회사는 안 찍혔던 것 같아서 그동안 그렇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사람은 없죠. 있나요? 요 근래는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예전에는 뭐 한양증권이나 이런 데서도 최대 주주 그 HLB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도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약속을 잘 못 지키고 하니까 네, 많이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네. 뭔가 하여튼 이번 달 나와야지 뭔가 어텐션을 받겠네 주목을. 저, 예, 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뭐 이민호믹에서 네, 마찬가지로 규모 보증 이게 이제 파인딩 텀샵이라 해가지고 3천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3,400억 규모를 이제 유의성이 확보가 되면 HLB 테라피스가 그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조건이 유의성 확보가 되고 데이터가 확보가 됐을 때 본계약이 체결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IPO 및 나스닥에 이제 추진할 거라고 회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유의성 확보되는 것 자체가 그 일정이 그렇죠. 나와야죠. 네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이니까. 네네. 이 돈은 못 벌죠? 돈은 뭐 지금 뭐 크게 벌거나 이러진 않는데 유보율이나 뭐 부채 비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번 달에 배당 그 작년에 배당도 네 100주당 3.5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배당도 줬어요? 네. 테라피틱스랑 HLB 생명과학이랑 HLB랑. 네. 어 그래요? 네네. 그래서 배당도 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뭐
어느 정도는 재무제표는 안정적인 편이에요. 부채 비율이 46%대고요. 위부율이 596% 거의 600% 가까이 되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 치고는 그래도 엄청 뭐 나쁘거나 이런 편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나와야 되겠네. 돈도 있고 그쵸, 뭐 유증을 네. 당장 할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봤을 때 근데 거래도 별로 없고 아마 투자가 안 돼 아직 안 될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투자 분석하기가 뭐 그럴 때 갑자기 뭐가 나올 수도 있죠. 시장 규모는 지금 규모세포제 종 이번 달에 나온다는 그거 시장 규모는 네. 글로벌로 따졌을 때는 2024년 기준으로 한 3조 6천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현재는 거의 치료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독점적으로 이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기대심이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네. 6월 7월 달에 뭔가 진짜 가시적인 게 확인이 돼야지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거든. 그렇죠. 네. 뭐 갖고 있는 사람 까먹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그거 확인하고 그렇죠. 들어오라니까. 네. 여긴 뭐 이렇게 더 저 막 이렇게 들어오겠다 이런 데도 없죠 지금은 투자 들어오겠다 이런 데도 없죠. 현재 네. 테라퓨틱스예요. 네. 뭐 따로 뭐 삼자 배정이나 이런 거 따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메지온이나 이런 데는 좀 삼자 네. 배정 했죠. 네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쪽으로는 아직. 네. 우리 저 주주분은 네. 어느 정도 되면 저 매도 예정, 저 팔 예정입니까 주가? 저는 사실 호재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일부 절반 매도하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매도하고. 확인되면은 네. 일단. 네. 근데 또 어떤 호재에 따라 달라. 이게 일회성 호재인지 그 장기적으로 갈 건지 저는 그걸. 하긴 뭐 손해 본 건 아니시니까 그죠? 손해 본. 거의 뭐 지금 이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그 이제 네. 바이오 주식도 있어요 혹시? 그렇죠. 네. 많이 바이오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뭐 저는 첫 시작이 사실 네. 가장 좀 리스크가 컸던 건데 코오롱 생명과학이라고 이모사 사태 아... 터졌을 때 그때 투자를 해서 그게 임상 삼상이 재개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네. 한국에서는 그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운 좋게 좀 들어가서 아~ 공부하고 분석해가지고 드시고 나가셨겠네. 그렇죠. 예. 싸게 사서. 예. 아니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들어가셨대요. 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굉장하신 분이네. 왜냐하면 코오롱 그룹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주 뭐 삼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그룹 자체는 현금이 많다 보니까 밀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의학 이런 저 공부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뭐 신장 유래세포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허가가 취소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여태까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 시판이 된 건 아니니까 한국에서만 시판이 되고 허가가 된 거니까 삼상 다시 재개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악재에 좀 들어가서 좀 운이 좋게 그렇게 됐죠.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편이네요. 네, 좀 타이밍을 봐요. 똑같은 거래요. 네, 한 2년 내지 3년 길게는 그렇게 봐서 짧게는 6개월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점에 좀 잡고 바이오 쪽을 잘 하시는구나. 딱 그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주식에 관심 맞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도 네, 네. 안구건조하니 바로 들어가잖아. 아니 정프로님 이해돼. 저도 눈이 많이 나빠갖고 네. 라세수술하고 예전에 이렇게 해갖고 눈 이렇게 있어갖고 이런 하면은 눈 관련되는 거는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 GTV에서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거든. 네. 기대도 가시지 잘 되길 바라면서 근데 그 희망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이 바이오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 아 바이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면은 최악일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 주식이고 아무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수익을 안 주면 나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그거를 잘 이용하자 조금 그런 마인드예요. 아 근데 너무 감성적으로 여론은 좀 안 좋은 여론이 많긴 하네요. 네, 좀 그러실 거예요. 말씀드렸을 때. 예, HLB 테라퓨틱스에 대한 그렇죠. 여론 안 좋죠. 네, 그렇죠. 여론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 저 네. 끝으로 바이오 투자를 많이 좀 그래도 하시는 편인데 네네. 바이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어때요? 뭐 주변 분들한테 아 그래도 바이오 괜찮다 뭐 이 정도 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건 바이오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야 바이오는 하지 말라는 일단은 근데 저는 멘탈이 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오는 멘탈이 모든 주식이 다 멘탈이 세야 되지만 정말 네, 뭐 하한가에서 갑자기 상한가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장중에 바이오는 뭐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막 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멘탈을 단단히 챙기고 들어가라는 게 일단은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공부는 하자.
임상 1상이 뭐고 2상이 뭐고 3상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건 알자. 뭐 약간 좀 그냥 그런 거. 아. 그래서 네, 뭐 과감하게 뭐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여기 전환사채 많이 발행했어요? 전환사채 많이 발행하죠. 발행하죠. 네. 네. 지금 이제 안 해도 될 거예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뭐 크게는 과거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 전환사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HLB 그룹 계열사들이 다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어서 혹시 네. 그런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일본 제약사에서도 M&A를 계속하고 글로벌 제약사로 이제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삼성이나 정말 이런 대기업급의 그런 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아니면 신약 개발하기가 이런 뭐 전환 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없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욕을 많이 먹는 그런 거고 제가 바이오 처음 관심이 이렇게 셀트리온도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1살 때인가 그랬는데 3만 원대인가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기꾼 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결국엔 성공을 한 거고요. 예. 아, 그렇죠. 예. 10년 전 얘기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예. 그래. 일단은 성공을 해야 사기꾼이 아닌 거고. 아, 성공하면 예. 진짜 그렇죠. 예. 모험가 정말 예. 그 열심히 이 뚝심으로 키운 기업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실패하면 예. 사기꾼 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런 경우. 바이오업계는 거의 그런 게 좀 분위기가 크기는 하죠. 멘탈 써야 되겠네. 예. 멘탈이 거의. 뭐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 뭐 차트도 무시해 버리는 게 바이오니까. 아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하여튼 6월 말까지 그래도 약속은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 한 게 있다면 핑계 대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에 한번 좀 보고 제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람을 딱 맞춰놔요. 6월 마지막 날 딱. 요참은 그냥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네. HLB 테라피틱스 네. 주주분과 함께 오늘은 주주 정리 열어봤습니다. 네. 잘 되시기를 저도 같은 네. 주주로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중이 좀 많으세요, 이거? HLB 테라피틱스? 요 근래 비중을 좀 많이 늘렸어요. 아, 그래요? 네. FOMC 그 끝나고 네.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사실 2차전지랑 많이 반도체에 쏠렸어. 많이 쏠려있다 보니까 좀 반등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 타임프레임을 한 6, 7월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같이 한번 노려보세요. 시점을.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주진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HLB 테라피틱스 주주정의 열어봤습니다. 아 바이오는 진짜 우리 본부장님도 어렵군요. 아 저 어려워요. 아, 네. 그래요? 권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네. 아 본부장님 좀 일찍 만났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 건데. 그러게요. 일단 이렇게 된 몸. 네. 올 6월 말, 6월 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2주. 네. 일정 한번 잘 보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SM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